네, 과장님 오늘 네. 팁 하나 알려주세요. 네. 이제 시합에서 실용적으로 네. 쓸 수 있는 기술을 네. 제가 뭐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인파이팅 상황에서 제가 상대라고. 네, 상대라고 하고 네. 상대방이 코너에 몰리잖아요. 네. 코너에 몰렸을 때 쓸 수 있는 기술인데 네. 네.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몰리고 있으면 이대가 총기가요. 맞을 수 있는 방향이 이쪽 사이드. 이쪽 사이드. 이쪽으로 밖에 없어요. 뒤로 는 거의 다 빠지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본이 이제 배부터 들어가야 되나요? 네. 그렇죠? 이건 너무나도 쉬운. 발이? 그렇죠. 네. 너무나도 쉬운 그런 이론이고, 이거는 완전 기본인데,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배로 안 들어가고, 그래서 한번 속이는 거예요. 네. 속이고, 페인팅을 주면 상대방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. 빠지면 빠질죠. 아. 네, 걸고. 네, 이런 기술은, 굉장히 이제 초보자들도 쓰면 잘 먹히고, 예, 그냥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. 그러니까 무조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네. 여기서는 배로 들어가는 게 기본이라고 하는 건데, 네. 그것보다는 속이고, 배도 한번 들어가고, 섞어가면서 속이면 빠지는 쪽으로. 육신 같은 경우에는 또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빨리 때리는 것보다 상대방이 움직이는 쪽으로 섞이는 게 더.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? 이쪽으로서는 내리겠습니다. 잡아주는 기술이 네. 아, 과장님 그러면은 상대를 코너에 몰았을 때 네네. 기본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어디 먼저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게 기본입니까? 그거가 거의 이제 정형화된 어떤 이제 기본이죠 네. 아, 우리 초보분들 모릅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. 이제 우리 저도 모르는데 복싱을 할 때 네. 우리가 상대방을 코너에 몰잖아요 몰렸을 때 네. 얼굴부터 때리려고 하면 웬만하면 다 피해요 아. 얼굴도 다 버킹으로 피할 수가 있는데 근데 배 같은 경우에는 더 빠질 때가 없어요 스텝으로 빠지니까 그렇죠. 네. 먼저 걸은 거네 배를 때리면 거의 한 제가 봤을 때는 70-80% 확률로 다 들어간다고 그냥 여기 멀리서 때리면 안 맞는 빠지도 몰아넣고 여기서 이제 속이고 때리면 거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아. 그래서 반장님 말은 일단 보디로 많이 쳐들다가 그렇죠. 상대방이 보디를 이제 눈치를 채면 아까 말씀하셨던 속이고 빠질 때 걸어버리는 거죠 아~ 지금 153 복싱짐 우리 충주의 153 복싱짐에 우리 간단한 팁을 들어봤고 우리 153 복싱짐에 또 코치님이 7명이네요 예 7명 있습니다 와 이제 이렇게 역대급으로 이렇게 코치님이 많으신 지금 체육관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관장님께서 153 복싱짐 자랑 한 번만 딱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아 저희 체육관은 일단 방금 전에도 네.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코치 선생님이 예, 많은 게 가장 장점이고 우리 코치님들이 다 진정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것보다도 진짜 회원들을 향해서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그걸 먼저 파악하고 그 회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지도를 하는 우리 코치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세미나 네,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진정성 있는. 진정성 있는 가르침. 뭐, 어디 가나 마찬가지겠지만, 우리 진정성 있다. 그리고 우리 또 관장님께서 또 국가대표 출신으로 엘리트도 오래 하셨어요. 코치님들도 다 오래 하시는 분이니까, 복싱 뿐만 아니라 또 뮤직복싱도 하시잖아요. 예, 뮤직복싱도 네. 이제, 이게 뮤직복싱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네. 좀 복싱이라고 하면 네. 좀 선호하지 않으세요. 부담. 그렇죠. 약간 격한 운동이라는 네. 느낌이죠. 네. 네. 그래가지고, 그런데 뮤직복싱을 한다고 하시면, 나도 한번 해볼까? 용기가 더 생기고 좀 쉽게 올 수 있는 예,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여성분들이 뮤직복싱 때문에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복싱의 매력을 느껴요. 그렇죠. 예, 저희는 다 알지만 복싱이 정말 매력적인 운동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복싱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아, 예. 알겠습니다. 아까 보니까 또 뮤직복싱 하시는 분들 자세가 진짜 전통복싱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고 오늘 강의 팀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아, 고맙습니다. 예. 자, 우리 오늘 번지는 충주 153 복싱에 와가지고 관장님한테 잠깐 팁도 듣고 재밌는 스파링도 찍어봤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펀치.